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몰답게 아마존에선 별 신기한 걸 다 팔더라고. 완전 늑대 소변이야. 이것도 다 쓸모가 있는데. 바로 동료들은 내쫓는데 쓰지. 세상에 포식자 늑대에 소변을 뿌리면 인쇄를 맡은 피식자들이 근처에 늑대가 있는 줄 알고 냅다 런치는 거야. 실제로 한 리뷰를 보니까 옛날부터 집 뒷마당에 너구리가 자꾸 가정 방문을 하길래 이걸 뿌렸더니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지. 손팬티라는 게 있어. 장갑 안에 이 팬티를 입어주면 온성을 더해준다고 해. 온소재라고 하니 손에서 나는 땀도 잘 흡수해주겠지. 그리고 광선검 젓가락이라는 것도 있어. 내가 봤을 때 이 젓가락의 용도는 딱 한 점 남은 고기 누가 먹으려고 집을 때 이걸 바로 뽑아들고서 맞짱 뜨려고 만든 것 같아. 근데 내장된 건전지가 물에 닿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음식이 닿는 부분만 세척해야 한다더라. 다음은 드링크 쿨러야. 우리가 음식을 마실 때 병을 손에 쥐고 마시면 체온으로 인해 음료가 금방 따뜻해질 수 있잖아. 근데 이걸 쓰면 시원함을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해. 그리고 이건 바퀴 달린 알람시계야. 아침에 알람 소리는 들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하다가 5분만 하다가 50분을 더 자버려서 지각한 경험들 있지. 근데 이건 알람이 울리는 동시에 바퀴로 냅다 온 집안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알람을 끌 때까지 나와 술래잡기를 시도해서 지각을 면하게 해주지. 마지막으로 장난감 똥방귀 스프레이야. 이 냄새는 감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하더라고. 그렇다면 찾았다. 호신용